고기가 있으면 함께 먹을 식물성 단백질도 필요하겠죠.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 역시 따로 있는데요. 바로 쪄서 먹기입니다. 거친 껍질에 둘러싸인 식물성 단백질은 찌는 활용법이 좋다는데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식물의 껍질에 있는 렉틴이라는 단결합 단백질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경우 소화를 방해하거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찌는 과정을 통해서 렉틴을 제거할 수 있고요. 섬유질을 분해해서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건강을 지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줄 활용법 2. 식물성 단백질은 쪄서 섭취하라.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채소는 쪄서 먹는 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데 양배추는 6분 정도 찌면 단백질 흡수율을 방해하는 렉틴 성분이 제거된다고 한다. 여기에 으깬 두부와 함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파프리카를 넣어 부드러우면서 씹는 식감까지 더해줄 소를 만든다. 위 건강을 돕는 비타민 U와 식물성 단백질 또한 풍부한 양배추에 소를 말아주면 단백질 흡수율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말이 완성!